처음 해본다. 나 이 브이로그 자체를. 이것 때문에 장비도 새로 샀어요. 하여튼 미국 여행이 같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봐요. 뒤에 마프라 대표님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인으로 열리는 자동차 최대 축제인 세마쇼에 왔습니다. 오늘은 2024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자동차 최대 축제,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죠. 하나는 독일에서 열리고 하나는 일본, 우리가 이제 전에 연초에 보렸던 일본에서 열리는 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인으로 열리는 자동차 최대 축제인 세마쇼에 왔습니다. 세마쇼가 간단하게 뭐 하는 데냐면 그냥 정말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튜닝용품, 그다음 자동차는 판매를 하고 뭐 세차용품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컨벤션 속에서 최초 공개를 하거나 또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그런 아이템들을 전부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에 관련된 건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그래도 새차 유튜버 채널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새차 용품이다 보니 2023 세마쇼에는 어떤 새차 용품들이 나왔고 또 신제품으로는 어떤 게 출시가 됐고 또 한국 브랜드는 또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여러분들 편안히 핸드폰으로 시청하시고 저는 열심히 오늘도 다니면서 2023 세마쇼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주차장 보고서 이 건물 본 다음에 이거 공항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엄청 큽니다 정말. 마프라 코리아의 또 우리 이세열 대표님이랑 함께 촬영을 또 시작을 할 건데 오늘 뭐 직접적인 좀 통역도 맡아주실 거고 대표님은 이번 쇼에 오신 좀 목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어차피 수입 유통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미 뭐 보닉스, 뭐 마프라, 라브 코스메티카, 매니악 그 다음에 이제 스파샹까지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여기 출전한 보닉스 본사나 뭐 라브 코스메티카 마프라 본사나 또 그들하고 만나서 같이 관계하고 소통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왜냐면 또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와 얼굴하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또 틀리니까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좀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것들 보고 아 요즘은 그리핀도 그렇고 카라오바도 그렇고 이 시즌 시즌마다 나오는 어떤 트렌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들도 좀 따라잡고 싶고 그 트렌드 중에 만약 한국에 없는 트렌드가 있다. 네. 뭐 카라오바 브라질도 사실 마찬가지로 네. 브라질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장을 하고 있는데 박스에 그 원 재료가 카나오바고 아~ 또 그 카나오바를 직접 농장에서 제조해서 만든다라는 이 자체가 뭔가 좀 신선한 트렌드잖아. 그게 보닉스죠? 네 그렇죠. 아~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 트렌드 잡고 있는 걸 가져와 봤자 네. 사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디클레스도 그렇고 루미너스도 그렇고 세계에서 다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정말 뭔가 이렇게 신선한 마케팅 포인트나 네. 어떤 킬 포인트나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죽여주는 포인트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제품이면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수입을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 브랜드들은 지금 한국 아이템을 해외로 내보내는 걸 생각하고 계시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좀 뜨거운 아이템들을 또 한국으로 들여올 그런 계획으로 오늘 여기 좀 참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험하고 보고 정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같이 와보고 아. 자, 겹치지 않게. 네, 겹치지 않게. 마프라 세알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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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와 진짜 잠깐만 일본하고는 또 다르네요. 진짜 와우 엄청 큽니다. 진짜로 엄청 커. 와 오 여기도 뭐가 잘 꾸며놨다 했더만 여기 한국 브랜드들이 있네요. 오! 안녕하십니까. 오! 한국 브랜드들이 여기 있었네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표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사람들은 궁금하긴 합니다. 물친 타월 만져본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기 한국 극세사가 뭐 전 세계 최고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그렇죠. 뭐 있다 보니까 극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져보고 퀄리티가 중국하고 틀리다. 어. 네, 딱 이렇게 인정하고 가시더라고요. 니트를 중에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요거 부드러운 거 요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만졌을 때 이거만큼 네. 감촉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얘, 레이는요? 레이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꼬리를 좀 흔들고 제가 있었는데 아, 예.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요거는 손 안 닿는 부분 닦을 아. 수 있게끔 아이디어 낸 상품이다. 오, 너무 좋다고. 오. 네, 이렇게 얘기하는. 타월 쪽은 좀 어떠셨습니까? 특히 이 트윈 타월 하면 사실 유리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스러다 요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거 지금 이게 요거 샘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 이런 패턴이 없죠? 지금 국내에도 그죠? 와,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약간 시그니처였는데 얘가 진짜 좋거든요? 예. 이 안에 몰랐는데 스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일반 유리타월하고 좀 다른 두툼함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타월인데, 오, 유리타월 쪽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 타월은요?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또 블랙홀이 있잖아요, 이 뒤에는. 기존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외국 사람들이 지금 처음 봐가지고 네. 약간 조금 놀라는 표정을 좀 짓고 있더라고요. 한쪽이 이쪽, 한쪽은 숏, 한쪽은 롱으로 이렇게 돼 있는 민감한 도장에는 짧은 쪽, 네. 민감하지 않은 도장은 오른쪽. 코팅이 돼 있으면 네. 이면, 코팅이 뭐 안 돼 있으면 이면. 근데 뭐 코팅 다 잘 돼 있다면 아, 어느 면으로 그렇죠. 상관없죠, 그냥 이거는. 야. 이번에 이춘이 좀 신제품들을 많이 들고 왔네요, 또. 세알람 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인데 네, 네. 색깔로 씁니다. 우와.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거죠. 오, 원래 이게 약간 단면만 나오거든요. 네네네, 단면 색깔밖에 그죠? 안 되는데, 이거는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린 레드, 그린 레드. 어,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거 가능하기 혹시 위해서. 혹시 그린 레드 화이트까지도 가능합니까? 세 가지는 좀 힘들어요. 두 가지까지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들은 반응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한국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외국 거 쓰면은 뭐가 이렇게 복구가 안 돼 이런 느낌이랑 나중에 한두 번 쓰면은 이제 갈라지는 거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 쓰는 게 이런 것들이 진짜 알아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부드럽고 진짜 좋은 건데요. 이런 한국에서는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좋은 품질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해외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은 아까 이제 다른 손님들도 이게 뭐 벨크로로 부착하는 거 띄었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냐 물었더니 이거 딱 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아 롤리팝. 예. 아 하긴. 외국 친구 이거 단면으로만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은 네. 하나짜리로만 나오는데 네, 뭐 어떤 거는 유막 제거를 해도 되고 뭐 어떤 거는 도장에 사용을 해도 되고 어떤 거 고체약수로 써도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 떼서 세척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예.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하나하나가 디테일러들한테 좀 디테일한 아이디어거든요. 진짜 좀 흰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 이런 타월들도 솔직히 진짜 좋은데 이거 인테리어 타월 진짜 저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알람에서 아주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아,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외국인들 받는 것도 진짜 지금 좋다고 하니까는 저 제가 다 뿌듯한 네요 진짜. 지금 여기 그 세마쇼에는 타월 브랜드가 지금 한국 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좀 있나요? 지금? 피어스타. 네, 우리나라 브랜드고. 케미칼 가이 예전에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분도 한번 나왔어요. 아 미트 슬라이스랑 같이 네네, 해서 맞습니다. 또 다른 타월 브랜드들 지금 해외에 네, 없습니다. 이 큰 행사장에 대한민국 타월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올해 일본부터 저는 느끼지만요. 그때 가다가 이거 와 이거 좋다 했는데 옆에 대표님이 그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외에 좀 케미컬 회사들이 타월류도 같이 만들려 하잖아요. 약간 그 구생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도 이치인이랑 또 피오스타 이런 데서 한국에서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좀 비싼 거라고 이 타월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한국에서 나온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저도 생산도 하지만 네. 또 생산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걸 이게 어느 브랜드다라고 말하면은 안 돼요 이게. 네. 네, 오임 계약이 때문에 안 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한국 거 사셔라. 네 잘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국 브랜드들이 진짜 얼마나 좀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마프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치인이랑 경쟁사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루미너스랑 경쟁사일 수도 있고 또 카톤이랑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보다는 약간 뭔가 그 경쟁을 해서 뭔가 누군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닌 것도 분명히 많겠지만 네, 한국에 있는 디테일링 브랜드들은 진짜 서로서로 협업을 잘해서 지금도 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닉스의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치인 타월 겁나 좋다. 너 사가라. 야 이거 브라질에 있으면 대박이다. 니네 나라 이런 거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보닉스도 타월은 필요할 테니까. 그럼 그 나라에서도 브라질에서도 필요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협력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알람도 그 오명이 있잖아요. 유튜버다 보니까 네가 돈 받고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세알람은 중심에서
한국 브랜드들한테 자꾸 이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 잘 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앞에 있던 이제 설레의 대표들이 먼저 꾹꾹 잘 뭉쳐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앵커? 앵커? 매거진? 매거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들이 진짜 한국의 똘똘 뭉침은 진짜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기다려주셨던 엄청 찾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거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제품. 카톤에 왔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태어나면 처음이네요, 제가. 아, 그러게요. 제가 처음 나오게 됐네요. 예, 예. 요즘에 진짜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거 이번에 신제품 나오는 게 뭐였죠, 대표님? 이 스노우폼 뭐 제품이에요. 아직 대표님도 완성작은 안 나왔네요. 아, 완성품은 이거예요. 거의 98% 정도. 여기 이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하고 네. 고무 실링 패킹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도대체 언제 출시하냐고. 저희 쇼핑몰 문의가 대표님 때문에 지금 좀 약간 너무 많이 들어요. 카톤 거 이거 신제품 언제,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만큼 재활랑 구독자님들이 카톤 몸무게를 진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좀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이런 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양산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네. 사실 이제 본사에서만 한 100대 정도 판매를 해보고 전자제품 항상 이제 처음 출시하면은 항상 문제가 조금 소소하게 생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뭔가 그 타월이나 케미컬 출시랑 또 다르게 배터리 네. 들어가는 제품들은 대표님이 진짜 두 번 세 번 검수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인스타 맨날 보면은 아, 테스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 테스트 끝나고 네.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은 이제 내년 이제 시즌부터 한 아, 1월에서 네? 2월 정도 대량 생산은 그때부터. 아 그러게요. 네, 소량 생산은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한번 좀 뿌려볼까요?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네, 한번 뿌려볼까요? 케미컬은 뭐 원하시는 그 제조사 권장 희석비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거를 이제 물하고 워터하고 이제 믹스를 해서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압축 분무기나 이런 건 이제 나사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오, 그럼 끝이에요? 네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8착씩 그래서 여기 이것만 갖고 다니면서 이제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네. 분사를 해볼 텐데 여기 이제 가변 레버라고 해가지고 이 워터량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폼을 일단 분사를 하면은 이렇게 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약간 폼매스 원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꾸덕하게 크림처럼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노즐이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네. 뭐 마로렉스든 뭐 IK든 뭐 이런 것들 다 호환이 돼요. 요런 노즐인데 오~ 이 규격까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좋다면 좋겠지만 알리나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네네. 그거를 원하는 속도로 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호환성이 죽여주네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 펠트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게 폼 질이 달라지죠. 달라지잖아요. 와~ 그래서 저희가 양산 저 패키징 안에는 여기 들어간 부직포 필터를 1mm, 2mm, 3mm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원하는 그 폼질을 맞춰서 우와. 그러니까 약간 뭐 피렌 타이어 쓸 거다 하면 좀 진하게 가고 알칼리 프리어 쓸 거다 하면 좀 더 진하게 가고 탄소이 나면 좀 연하게 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게 가 있어요. 공략을 한 거죠. 와 네. 확실히 트렌드를 잘 따라가셨네요, 대표님.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오링을 겁나 많이 잊어먹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안에다가 아예 그냥 오링 자체를 박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것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킹해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이 패킹이 없으면은 질질 새거든요. 여기 압력이 빠져가지고. 아, 그쵸, 그쵸. 물 새는. 네, 그래, 그게 이제 소소한 문제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하고 양산품을 보시면은 이게 아연 도금 돼 있는 네. 소재예요. 아, 아연이에요? 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냉화학성 좀 안 되는 아이템들은 전기가 녹이 나요, 나중에. 아, 진짜로. 맞아요. 진짜 녹나고 옆에가 이제 굳으면서 나중에 막혀. 네. 내가 또 설비 출신이잖아. 아, 기계 출신이잖아. 네. 원리 자체를 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자면은 워터, 네. 그리고 에어펌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압력을 발생시켜서 내보내줄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글쎄 기존에 원래 해외에서 판매하던 거를 직접 수동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IK도 막 무겁고 배터리도 오래 안 갔어요. 뿌리면은 치 하고 이제 끝나. 네 맞아요. 근데 해외 사람들이 좀 이걸 봤을 때 반응들은 어땠나요? 굉장히 굿 아이디어다. 아 그래요? 신박하다. 자기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왜 못했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표님 말고 다른 브랜드들이 또 있나요? 지금 이렇게 판매하는 해외에서 그 일부 소소 들어온 게 있는데 네네. 저희도 뭐 그거를 뭐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고 네네. 거기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뭐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이 성능과 그리고 압력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걸 커스터마이징에 쓸 수가 있느냐 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쵸, 네, 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그 보완을 해드리려고 해서 기획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시장 쪽으로. 근데 그래서 좀 디테일러분들 좋아하시구나. 저는 사실 화동 분무기를 그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수동 분무기랑 비슷할 줄 알고 아직 손을 많이 못 대봤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꼭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여기가 뭐 대표님이 지금 한국에서만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중국 쪽도 가시고 홍콩도 가고 지금 대만도 가고 어디 어디 진출하셨어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는데 일본도 나가고 있고 네. 지금 대만은 이제 좀 곧 나갈 것 같고 네네. 호주는 저희가 OEM을 해준 업체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필드 테스트 하면 나갈 거고요. 지금 네네. 샘플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으로 막 나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더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 네.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새알람 것도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번 부탁을 좀. 알겠습니다. 진짜요?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막 카톤 압축분무기 해봐야 국내에서 많이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엄청 빨리 성장하셔서 해외로 좀 잘 내보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또 카톤입니다. 세마쇼를 통해서 저희가 미국 바이어 한 명만 딱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저희가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과연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맞을까? 그리고 그 수동 펌프에서 굉장히 익숙했는데 이 전동으로 갈아탄다는 상식을 조금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와서 오늘 첫날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건 굉장한 아이디어다 더러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전동 분무기에서는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뭐 정말 뭐 대대손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독일에서도 그 보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할아버지가 쓰던 거를 막 뭐 쓰잖아요. 그 아들이 쓰고 막 저 손자가 쓰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네, 화이팅입니다. 카톤 새알람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여기는 계속 바쁘네요, 루미너스는 오늘.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릴리? 일본 분들이셨어요. 교토 디테일링. 교토 디테일링. 말로만 들었던 교토 디테일링. 지금 뭐 올해 지금 루미너스 행사에 같이 참여하시는 건지. 네, 이번에 그 세마쇼 참석했는데 네. 나카타이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직접. 진짜요? 인기가 워낙 좋아서 같이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왜 왔냐고. 나 연말에 초대했었는데 저도 一緒に 頑張ろう. 브랜드십도 엉망. 그리고 약간 그건 궁금합니다. 그 루미너스가 일본에서 현재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루미너스는 뭐 일본에 미착사인 인기です. 가나리 인기.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その 평가されて, それで ルミナスの 나가 일본에 一気に 広がった. SNS. 또 아이템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엔 교토 디테일링에서도 엄청 홍보를 잘해 주셔서 그럴 것 같다고. 예, 나보다 성능이 やっぱり いいから 이런 것 같다는 생각. 되게 건설하시구나. 일본 친구분이 네. 엄청 캐리를 잘해주셔가지고. 루미너스는 뭐 설명할 필요가 더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기 한국에서. 아니, 한번 찍어주셔야죠. 그래. 너도 이거. 근데 왜 다른 대표님, 작은 대표님 안 오셨어요? 오늘 좀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다 떠넘기고. 네, 대표님만 일하러 떠구나. 이게. 네, 혼자 남. 여기 대표님 두 분이 또 동업이라 네. 친구분이 계시는데 항상 네. 약간 머슴처럼 부려먹는 그런.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좋다. 재밌게 먼저 잘 노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떠셨나요? 오늘 좀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금 네.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네. 오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일본 바이어분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금 이 상담한 것만 해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성과가 많이 좋을 것으로 별로 없어. 이거 종이 한 장 지금 네. 놀고 있는 거 말고 이거 뭐 없는 거 같은데요, 대표님? 이거 말은 거죠? 상담한 게 말은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M 그래핀이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팔린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봐봐. 가격이 두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일본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혹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총 수출량은 컨테이너로 몇 개다? 컨테이너로 이제 20개 정도 20개요? 컨테이너요? 네, 20개.
40피트짜리로? 예, 40피트랑 20피트랑 이제 혼잡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나갔어요. 어, 진짜 인기가 엄청 좋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저도 이제 일본 같이 이제 나갔지만은 일본이 제일 까다로워요. 성공시키기도 힘들고 조건도 까다롭고 한국만큼 되게 어려운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게 까다로운 곳에서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또 오션카 샴푸도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최근에는 또 저희 일본 바이오 분이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지하철 나오는 그 그림이 네.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를 씹으셔가지고 저희 디자인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에디션으로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뭐 올리자마자 뭐 몇 시간 만에 다 판매됐다고. 와. 네. 오히려 이제 저희 생산 캐파가 부족해가지고 일본 양을 못 맞춰주고 있는 상태라 현재도 지금 사실 나간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품절이 났더라고요. 벌써. 일단 가장 보시기에... 처음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세마쇼에서 가장 인기가 지금까지 많은 제품은 어떤 그래요? 어떤 거였어요? 사실 세마쇼나 이런 박람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팅제 라인업들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예, 국내에는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프로 라인업으로 익히 알고 계시는 LS 스트림이나 LS 레더, 글래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자분들이 엄청 잘 세차를 하시는 거지 또 외국은 또 디테일러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프로 라인업들이 좀 더 많이 나가나 봐요. 그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은 난 이 제품 하나 정도는 미국에서 진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하는 거 보이나요? 이게 사실 이제 광고처럼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요 아쿠아 네, 아쿠아 제품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세차를 많이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네. 이거 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세차가 가능하더라고요. 인정해요. 진짜 좋아요. 아쿠아는 솔직히 저 그전보다는 좀 많이 별로 좀 그 생각이거든요. 좀 내구성도 좀 그렇고 비딩도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이랬는데 이번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더클래스 거를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 이번에 갈아탔습니다. 이러서도 특히 이제 알칼리성 같은 거 뿌렸을 때 링크 현상이 처음에 유리막인가 싶을 정도로 잘 올라와가지고 진짜 제가 보기에 지금 월드클래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스의 수준이 진짜 짱입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건데 블랙이다. 예,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 저희가 지금 무락스 우와. 새로 출시 예정 중입니다. 언제 합니까? 일본에는 일단 선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예. 국내에도 이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무락스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3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2만원 중반대로 좀 내려서 판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LM 그래핀 스프레이 다음으로 저희가 코팅제에서 조금 주력으로 밀고자 하는 제품이니까 와 이거는 꼭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근데 궁금하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핀 들어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간 제품인데 우와 예, 저희가 진짜 그래핀 새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좀 못 들어봤던 원료인데요? 예, 맞아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간 무락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는 꼭 내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스트레스 날 것 같은데 그러겠다. 뭔가 다이아몬드 때문에 잔사 일어날 것 같아.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썼을 때는 이제 더 내화합성이 엄청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도 테스트 결과값이 내화합성이 정말 좋게 나와서 좀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리뷰하게 주실 거죠, 저거? 네. 그럼 안 그러면 이 영상에서 되게 그 못나 보이게 나갈 거예요. 잘라 꼭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루미너스 대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3년도 세마쇼를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디테일러분들의 이런 성원과 많은 피드백들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0개국 수출 중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는 20개국, 30개국 정도 늘려서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사실 이번에 세마쇼 참가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카툰과 이치인과 저희 루미너스가 3명이서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부스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국내 업체끼리 3명이서 뭉쳐서 한국관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독 부스를 이렇게 빌려서 같이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대한 그 디테일링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명의 바이어 잡고 저희 매출을 늘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 브랜드 인지도 국내 디테일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브랜드 많이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많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행사 3일 동안 또 하면서 또 진짜 좋은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길 또 저도 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네, 3일 동안 한번 열심히 파이팅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너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루미너스 세일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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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구독자분들이 아시기에는 미트 슬라이스 아시죠? 저 몰랐는데 우리나라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쪽으로 되게 유명했던 회사였대요. 1997년에 한국에서 만든 마이크로파이버. 그러니까 극세사 종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 독자적인 브랜드가 원래는 없었대요. 그냥 타월로 원래 유명했었고 이제 수출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와중에 미트 슬라이드가 탄생을 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게 이게 케미컬 가이 제품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 케미컬 가이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금도 해외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버 우리나라의 국내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대표님의 아버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막 가지고 놀고 하다가 지금의 아이템들이 또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케미컬 가이를 이제 독점으로 받아서 수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케미컬 가이랑 같이 하게 된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케미컬 가이를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립가드란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20년 뒤에 지금 새로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없었던 디자인도 나오고 그리고 막상 사용했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값이 살짝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근데 하여튼 디테일링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세아나 구독자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 아이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트 슬라이스다. 근데 타월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난 처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원래 생각보다 큰 회사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템들까지 있었는지는 저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쩐지 질이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한국 브랜드에서 막 국뽕 올리려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 달라요. 이건 만졌을 때 알고 질 봤을 때 와 이렇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대표님 저희도 이거 판매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새알람 뭐 진짜요? 원래 이거 안 하시던 거 아니셨어요? 뭐 B2B로 유통 안 하시고 네. 그럼 제가 대표님 명함으로 연락드리고서 이거 입점 문의 한 번만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촬영 잘 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별 말씀을 알려주신 그대로 한 건데요.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 파이어볼 부스에 왔어요. 와, 진짜 큰데? 와, 대박입니다. 여기가 제일 이쁘게 해놨어요. 제일 이쁘게.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파이어볼의 장진혁 대표님인데, 네. 와, 오늘 되게 멋있으신데요, 오늘? 시원할 때. 대표님, 진짜 제일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한국 브랜드 중에 지금 제일 크게 부스가 되어있죠? 예. 세마시에 참가한 세차용품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클 것 같은데, 맞나요? 세차는, 예,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자랑스럽네. 미국 행사에서 한국 브랜드가 제일 크게 좀 행사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대표님 한 번만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뭐. 잘난 구독자분들한테는 옛날에 그 이제 고치학스 이후로는 많이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간 또 새로 나온 요리방 코트들도 많고 또 해외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좀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예. 예. 저희는 일단 그 해외 쪽에 사실은 많이 예. 집중이 돼 있고 그렇다 국내 소비자를 뭐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이왕이면은 외국에 이렇게 빨리 이제 외화를 끌어들이자는 이제 그런 취지 하에 이제 외국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신제품들 라인업들입니다. 우와! 이쪽은 이제 신제품 라인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나노 코트, 이 개인용 제품들도 또 나옵니다. 이게. 나노 코트. 이거는 이제 업소용이고. 업소용. 와. 그거는 정말 저희 이제 카페에서 저희 카페에서 네네 진짜 이거 빨리 출시하라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길래 그렇게 저희가 좋아요? 원래 개인 소비자용 그 코팅제는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네. 이게 잘못 시공을 하면은 뭐 자국 얼룩이나 그쵸, 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속 마음은 제가 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광택기로 뭐 밀어주든지 만약에 자국이 났으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코팅제를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큰 마음 먹고 한번 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요청이 많고 또 셀프 세차장에서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저희가 그냥 고심 끝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이랑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 뭐 성능이나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엔젤 티어스라고 해서 네. 천사의 눈물이고 이름이 있구나. 네, 바르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버핑하는 그런 제품. 빠른 버핑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한번 시공하고 나면 슬립감하고 이제 막 발수도 좋게 나니까. 오랜만에 선보이시는 것 같네요. 또 소비자용 유리막 코팅을 또. 네, 코팅제는 저희 처음입니다. 언제 출시됩니까? 국내에는 또. 오늘 이제 런칭이 됐으니까 국내 들어가면 이제 11월 10일 날 런칭 딱
이제 흑대에 딱 갑니다. 네, 국내는. 와, 좋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아직 1일차긴 하지만은 해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파이어볼의 제품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는 샴푸류가. 샴푸요? 네. 오, 원래 그래요? 샴푸류가.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에 신형 제품. 그죠? 쇼카카 네. 샴푸가 있었네요? 이 쇼카 라인업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파이어볼의 좀 최상위 소비자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오, 그렇구나. 네, 이번에. 한 말씀 다 돼, 이런. 블랙 쇼카 왁스 넣었습니다. 네. 오, 이거는 대표님 어떤 걸까요? 설명 한번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까만차 전용. 또 파이어볼 고체 왁스 하면 향기가 죽여주거든요. 네. 오, 얘도. 이거 향수인데요? 와, 근데 진짜 어정쩡한 향이 아니다. 원래 끼켜봐야 뭐, 아, 풍선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한번 맡아봐. 진짜 냄새 좋다. 이거 향수인데? 오, 진짜네요. 오, 진짜 향수향이네. 아니, 이 색깔에서 이런 향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비주얼인데 엄청 향기가 잘 납니다. 뭔가 이 향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향수향이다. 진짜 향수냄새다. 외국인 친구들이 파이어볼에 좀 어려운 라인, 고농축 라인업 있잖아요. 그런 라인업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거의 프로 디테일러 위주로, B2B 위주로 지금 대표님께서 진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해외 디테일러들은 어떤 걸 좋아하던가요? 해외 디테일러들은 이번에 저희가 런칭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이제 선박용, 요트용. 우와! 코팅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트용인데 약간 요트용 유리막 코팅이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와! 오, 이거 궁금하다. 우와, 그런 게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사 저도 조금밖에 안 돌았지만 파이어볼이 가지 개수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신제품 출시도 20가지 넘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제일 지금 업그레이드가 제일 많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저희는 출시는 안 했지만 네. 먼저 주고 저희는 나중에 런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새하려면서도 대표님이 아이템 주시면은 저희가 홍보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아, 너무 대표님 뵙기도 어렵고 사실 진짜 국내 뵙기도 좀 힘들고 아이템이 나와도 이게 우리 거 출시했어 이렇게 홍보를 잘 안 하시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이어볼 물건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 쇼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이 쇼카 진짜 좋아하세요. 파이어볼 인기가 여기 미국에서도 지금 되게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코팅제 라인업들이 또 다른 브랜드도 많더라고요. 네, 네. 대표님은 또 해외에서 또 코팅에 또 좀 일가견 있으시니까 네.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 코팅제의 수준은 해외에서 어느 정도다? 뭐 상중하 정도 있으면은 네, 100으로 따졌을 때 예. 그러니까 상중하는 이 너무 퍼센테이지가 크니까 저는 한 80% 와. 상위 20등에서 한 10등 사이 와, 왜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럼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을 끌어가는 더 클래스 있고 뭐 루미너스도 있고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저희도 있고 다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야. 그럼 또 궁금한 게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코팅제 1등 하는 나라는 어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제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영국에 한 제품이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낄 때는 일단은 저는 약간 그 제품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제품보다 파이어볼 제품이 더 잘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무튼 이번에 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마쇼에서 저희가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이번 세마쇼. 작년도 그랬고.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는 일단 메인 국가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 미국, 영국, 폴란드, 터키 이런 큰 국가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 파이어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대표 브랜드야라는 그런 요거를 진짜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 바이어 발굴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 저희 다 이제 시공샵 사장님들이고 미국에 있는 사장님의 거래처들입니다. 사람들 예. 아까 40분들 혼나는 약간 그분들이 이 행사장에 오셔서 파이어볼에 대한 좀 자부심을 라이드? 더 느낄 네, 수 있게끔 예. 네, 그거 때문에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한 3일 동안은 이분들이 진짜 파이어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새알람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파이어볼 새알람 구독자분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더클래스 대표님이 저희를 또 데리러 와주셨어요. 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행사장이. 근데 여기에는 되게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요?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SRAM이 저는 가장 큰 것 같고요. 디테일링 업계로 보면은 일단 소낙스,
시스템엑스, 라디올, 잭스웍스. 와. 생소한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프로웍스라는 브랜드. 네. 되게 맞더라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는 약간 신규 업체들이 한국 브랜드들이 런칭했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기존에 세마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업체들만 그쵸, 들어올 예. 수 있는 부스인데 저희는 이제 좀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서 야. 올해 처음이지만 이렇게 좀 메인 홀에 네.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잘 되는 데는 뭘 해도 잘 되는 거고 아닙니다. 협력사도 잘 만나셔가지고 네. 어 여기는 아 스토너가 있었구나. 네. 스토너도 있고 스팅어인가 그런 브랜드도 있고 네. 저 IK 압축공기 브랜드 저번에 아마 콜라보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오 그래요? 네. 더클래스랑 IK랑 콜라보입니까? 네네네 우와 대표님이랑 어제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 여기가 저희 부스입니다. 어 여기가 더클래스 부스네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금 5시가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좀 손님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오늘 좀 어떠셨어요, 대표님 보셨을 때? 오늘 그래도 저희가 상담권만 한 50건에다가 50명이요? 좀 명함을 트레이딩하고 서로의 이제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업체들은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되는 와 좋습니다. 와. 이번에 어떤 아이템 좀 들고 나오셨는지 미국에 밀고 있는 거 한번 자리 한번 이동해서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검증이 된 저희 네. 블랙 타이거와 지금 메탈 블랙이 그래도 이제 기존의 원보다는 이제 언데드로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아,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거보다 메탈 블랙이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탈 블랙 맞는데 정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저희의 자존심이라고. 야. 네. 그리고 그 외국인 분들이 지금 진짜 더 클래스를 봤을 때 어떤 걸 가장 눈에 띄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메탈 블랙하고 레인 블랙하고 블랙 타이거. 아 그 외에는 관심을 안 주세요. 아 그래 왜지? 이게 디자인이 화려해서 그럴까요? 디자인이 그래도 뭐 되게 티잖아요. 네 레인 블랙도 이런 디자인이었구나. 네. 와 그리고 뭐 세차용품에 이렇게 상자를 적용한 업체가 저는 아마 저희가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이지 않나. 아 그렇죠. 해외에 또 나와 보니까. 패키지가 있는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또 해외 분들이 또 지나가시다가 이게 화장품이야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계셨어요. 아 그러겠다. 의도한 이 패키지가 그래서 좀 잘 네. 먹혔다 해외에서. 네. 어떠세요? 네, 반응 어떠셨습니까? 첫날의 느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아니, 저희 협력사 대표님이 오실 때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 뭐 명함은 많이 받겠지만은 뭐 이런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셔가지고 네. 긴장 반 기대 반을 했었는데 네.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9시부터 세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50팀이 넘게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협력사 대표님이 보시고 저분은 되게 뭐 유럽에서 유명하신 이제 유통사니까 네. 잘 잡으셔라 했는데 잡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와. 말씀도 건네시고 또 촬영도 해가지고 네. 협력사 대표님이 보시더니 와, 되게 이게 잭팟이 터질 것 같다. 와. 일이라는 게 일단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처음 치고는 되게 지금 네.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아~ 네. 하루 50명 찍었으면은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목표 있을까요? 여기서 그 발생하는 뭐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의 더클래스가 많은 나라로 뻗어나가냐 그게 그렇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클래스가 몇 개국에 수출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 체코하고 대만하고 네. 한 네다섯 개국 정도. 아, 저희도 대표님 네 이제 더클래스 아이템을 또 태국에 같이 내보내려고. 아,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바이어 오면은 보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도 원래 새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더클래스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한참 소락스랑 넥가이어스가 유행하던 시절에 저도 이제 새 차의 입문자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제품들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 물론 그쵸. 지금도 좋지만 네네네. 저도 이제 이런 디테일링의 세월을 이제 겪어보면서 근데 진짜 우리나라 제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처지지 않게 저희도 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고 저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국의 제품들이 저는 이제 리뷰하다 보니까 많이 쓰잖아요. 게다가 유통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들어가 보고 해외에서도 갖고 와 보잖아요. 써보면은
한국 거만 한 게 진짜 많이 없어요. 네. 기준치가 한국 게 진짜 높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층도 굉장히 높아서 해외 거 웬만한 거 써봐도 성우 좀 잘 안 차는 느낌.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외제품들은 진짜 좋았지만 이제는 한국 게 훨씬 더 감성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퍼포먼스나 또 유지력 뭐 이런 것까지도 진짜 탑입니다, 탑.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대표님 그 진짜 그냥 궁금해요. 세차 환자가 세차 브랜드를 자기 거를 만들고 네네. 또 한국에서 유행시킨 다음에 이 미국 땅이 원래 본토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링이 좀 시초이기도 하고 네네. 여기에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좀 저는 되게 벅찼거든요, 이게. 제가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네, 아 맞아요. 해외도 일본밖에 못 가봤고 뭐 여행도 제일 멀어요, 제주도. 비행기를 이렇게 14시간, 5시간 타고 나는 건 제가 이제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는 진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비행기가 무서워서 이래 있었는데 예. 막상 내리니까 용기가 진짜 실감이 안 났어요. 아... 이 부스에 도착했을 때도 네,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유 진짜요. 털졌습니다. 털졌어. 되게 꿈만 같던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마 더클래스 브랜드가 진짜 더 멀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또 바라고요,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더클래스 세알람 화이팅! 화이팅!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더클래스 대표님이 그 도움을 받았다던 그 협력사가 바로 퓨어스타입니다. 세마쇼에서 좀 뿌리 있는 좀 기업을 찾아라 하면 거기에 이제 퓨어스타예요. 벌써 몇 년째 참여하시죠, 대표님? 아, 저희는 8년째. 8년째. 이야. 이번 행사 지금 첫날인데 좀 어떠신가요, 대표님? 예년에 비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조금 실속있는 업체들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첫날에는 사람이 좀 없고 내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틀째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도 일단은 옆에 더클래스도 벌써 50분이 예. 나왔다고. 맞아요. 퓨어스타는 몇 분이 찾아주셨을까요, 대표님? 저희도 한 그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와, 50분 정도요? 예. 이미 수출하고 있는 퓨어스타 이름으로 달린 게 한 30, 40... 국 정도 되죠. 40여 개국 정도 되고. 그리고 네. 내가 진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이 퓨어스타 기술력으로 이제 네. 뭐 해외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소나스도 있고 뭐 케미코가 있고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 거기에다가 OEM으로 만들어주는 게 120개국이 넘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떤 해외 브랜드에서 타올 이거도 좋다 하는 거 그거 다 한국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이치인 쪽에서는 약간 스펀지 쪽으로 많이 이제 아이템 개발을 잘 돼 있지만은 진짜 한국의 극세사, 그냥 디테일링 극세사를 제일 많이 알린 기업은 퓨어스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 이거 하면서 막 써봤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환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서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쓰고 있고 그래서 퓨어스타에 막 세분화된 아이템까지 골라 쓰고 있고 초보자분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뻐서 샀는데 그냥 좋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월드클래스 타월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대표님은 이번 행사 지금 하시면서 좀 기대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브랜드도 이제 항상 세마에 오면은 그냥 항상 이 자리에 퓨어스타가 있구나 뭐 홍보도 중요한데 옆에 집에 형이 있듯이 네네. 항상 이 자리에 있는 퓨어스타가 있구나라는 그냥 그 정도의 누구나 그냥 지나가면서 퓨어스타를 보면은 아 여기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타월이구나 그게 아... 그냥 퓨어스타 타월 이렇게 그냥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해외에 지금 여기 손님들이 오셨을 때 네네. 어떤 아이템들을 가장 좀 선호하시던가 아니면 제일 먼저 집는 아이템이 뭐였을까요? 항상 해외는 그 플러시맙이라고 양면맙 원단들이 있어요. 두꺼운 아 네네네네 한국처럼 이렇게 타월류를 이렇게 가압하면서 버킹하거나 이렇게 닦아내는 거에 대한 그 뭐랄지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때타월 하듯이 뻑뻑뻑뻑 문제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아, 많아요. 예. 그래서 아. 한국에서는 뭐 스피드 폴리시나 힘 조절을 해서 쓰는데 네. 외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쓰면 기스가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해외 쪽은 아무래도 이런 맙 종류 원단들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간단하게 약간 두꺼운 걸 좀 좋아하네요. 두껍고 네, 부드러워 보이는 맞습니다. 거를 좋아하네요. 털 빠지는 거에 예민하다고 말은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만큼의 예민함이 좀 덜해요. 아, 그리고 퓨어스타 털 안 빠지잖아요. 이거 뭐 빠진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거 가지고? 약재에 따라 빠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제품들을 해외 바이어들이 사용할 때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해서 아~ 오히려 저희한테 샘플들을 보내주면 네. 저희가
어떤 약재에 어떤 게 더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하라고 역으로 제안을 많이 줘요. 약간 이 대표님이 네. 생각하신 이 타올에 대한 디테일, 방금 어떤 약품에 이걸 써라 이런 것처럼 네. 제 생각이지만은 외국분들보다는 한국분들이 네. 그리고 한국 대표님들이 좀 더 아이템에 대한 좀 디테일이 네. 남다른 것 같아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냥 외국은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좀 나오거든요. 디자인하고서 이쁜 거 받고 파는 식이라면 여긴 약간 과하게 들어가 있다. 맞아요.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이렇게 스피드 폴리시 라인업들이죠. 사실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스난다는 뭐 그런 말은 없고 이제 고착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아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야 이거 써봐 할 수 있을 만한 추천하는 아이템, 미는 아이템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딱 미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바이어가 들어오면은 세라믹 코팅 쪽인지 또 이제 막 스팀 쪽에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디테일링 쪽에서도 뭐 뿌리막이라고 막 불리는 그런 유성 코팅제들 요즘에 유성도 있고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걸 추천한다기보다 와서 너네가 어떤 걸 사용하고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오히려 추천을 해줘요. 와, 그러면 네. 그쪽에서 좀 더 놀라긴 하겠네요. 네, 막, 그거에 그게 타워마다 달라? 이렇게 질문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네, 조금은 저도 세차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타워를 하는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치. 대표님 네. 세차 환자인지 모르고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워를 만드는 애라기보다 디테일링을 정말 잘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쓰는데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이번에 이거 써봐 하고 주면은 네 그걸 써보고 저희한테 피드백이 돌아오세요. 네, 우와, 우와 이것도 진짜 네네. 남다르다. 네네. 해외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일본이나 지금 미국만 와봐도 약간 세라믹 코팅 위주면 우리 게 짱이야 우리 게 제일 오래가 뭐 약간 이런 위주의 광고를 한다면은 여기는 개인 오더네요. 약간 와서 나 이거 쓰는데 뭐 써야 돼? 하면은 그 타월을 좀 추천받고 이게 뭐가 다르다 설명이 가능한 오 살짝 색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오 그렇구나. 해외 바이어들이 퓨어스타를 또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저희가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많이 없앴어요 제품들을. 근데 저희가 처음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바이어스 공제가 이런 식으로 다 있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커팅이나 이런 좀 도장이 좀 더 안전하게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퓨어스타 제품들은 뭔가 지금 시중에 있는 거랑은 좀 모양이 다르다라는 네. 것들이 좀 인식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이어스나 이런 공제들을 보던 사람들이 공제가 없는 거를 보면서 되게 신선함을 느끼면서 그렇죠. 조금씩 오히려 브랜드가 더 알려지었던 것 같아요. 하긴 예. 이게 뭐 그냥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네. 과거에 드라잉 타월처럼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이렇게 공제 마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감이 이런 식으로 커팅이 잘 돼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소홀히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네. 말들도 좀 있었고 이 영상을 보면 그때 아실 거예요. 아 커팅 기술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다른 타월과 다르게는 커팅 기술력이 진짜 남다르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드리를 잘 보면 이 영상 보고 아마 그 저희 구독자분들도 진짜네? 뭐 진짜 내 거 집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뭐 색깔에 대한 거는 없나요? 해외 브랜드들은 타월 색이 아무래도 뭐 전 죄송하지만 이거 못생긴 색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것만 나오거나 한데 퓨어스타가 진짜 알록달록해요. 뒤가 뭐 물빠짐도 적고 그 물빠짐 네네. 적은 색들만 또 골라서 이쁜 걸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색깔들은 어떻게 따지면 뭐 프랑스나 이런 의류 브랜드의 뭐 SS 시즌에 어떤 색이 유행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타월 쪽에는 그게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근데 저희는 강점이 염색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쵸. 색깔을 다양하게 저희는 뽑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상 다양한 색을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색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색깔도 내보고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 또 다른 색깔도 또 해보고 좀 그런 시도들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퓨어스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타월 공장이라고 있어요. 직접 원단부터 들어와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지는 완조립 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염색 공장 극세사를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염색 공장들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모든 루트를 갖고 있고 모든 생산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한국엔 저희밖에 없어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년차 이제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쇼 나올 때마다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컸었어요. 근데 이제 연차가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가볍게 오는 편이고, 그리고 여러 이제 업체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길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많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바이어들이나 거의 친구처럼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목표라기보다 그들 안에서 같이 흡수돼서 같이 디테일링 성장하는데, 한국의 이제 퓨어스타 제품이 한 1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뭐 새알람 팀들도 있고 더클래스도 있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냥 한국 제품들을 추후에는 다 같이 그냥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멋있는 말입니다. 아유. 예, 지금 내가 대표님들을 한 분 한 분 따면서 이런 인터뷰를 따고 있는데 제일 좀 감동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도 그래요, 진짜. 솔직히 타월업계도 마찬가지고 뭐 코팅도 지금 우리나라 좋다고 아까도 이야기 나오지만은 약간 그 전 세계적으로 디테일링 문화 자체가 지금 이제 한국의 색이 빠지면은 좀 심심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방금 말씀처럼 진짜 그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됐다. 와, 진짜 그 말에서 저 진짜 많이 감동받았어요, 대표님. 와. 그래서 실제로도 뼈사 대표님이 그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세마스 참가를 다른 업체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리스펙합니다, 대표님. 진짜 본받아야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퓨어스타 새알람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기업들 것만 돌아왔는데도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국 브랜드 다 찍어가지고. 아, 겨우겨우 다 찍긴 했는데 지금 1일차 세마쇼는 이렇게 일단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진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와, 시간이 없네, 진짜. 이 세마쇼가 사실 4일 정도. 근데 그 안에 걷기만 해도 구경을 다 못한대요, 원래는. 여기 한국 관계자분들이 하루에 지금 뭐 저희 포함해서 걷는 게 27,000보예요, 기본. 하루 걸으면 한 27,000보씩 나오더라고. 일단은 발가락이 부러지더라도 오늘 저녁 미팅도 좀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또 세마쇼의 이틀째의 느낌은 어떤지, 또 어떤 새 제품이 다시 나와 있는지, 또 우리 한국 브랜드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이런 거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또. 세알라 화이팅! 세알라 화이팅! 세알라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틀차? 오늘 생각보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사실 사람이 많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도 사람이 되게 많이 방문해주셔가지고 바이어분들이 뭐 상담도 많이 진행이 됐고 샘플도 지금 많이 나간 상태라서 이제 3일차랑 4일차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많이 찾아오셨나요? 네, 오늘 많이 찾아왔어요. 오, 좋습니다. 이치인 쪽도 한번 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디 다들 막 한 3시간밖에 못 주무셨는데 대표님 좀 잘 준비했어요? 오늘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제 좀 많이 쉬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하루 1일차가 아니라 2일차인데 좀 사람이 어디보다 훨씬 많아 보여서 어떻게 좀 이치인 좀 성과 좀 되다 보니까 1일차에는 원래 그 좀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2일차 되면은 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조금 좀 뜸했었는데 지금 이제 점심 식사부터 이제 손님이 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좀 성과 좀 있습니까, 대표님? 2일차? 네, 성과 좀. 그런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 사람들 저희가 불러 모으겠습니다. 계속.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쁘네요, 지금. 와. 대표님, 어떻게 좀 반응 좀 있습니까? 저희요? 좋습니까? 밥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지금요? 카톤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화이팅. 대표님,
간단하게 지금 네. 오토왁스 올해는 어떤 아이템들 좀 구경 많이 하셨는지. 지금 원래 저희가 이번에 계약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이제 PNS 제품 거기 가서 조금 더 새로운 제품들 소개 받았고 그 세만 말고 저쪽 에픽스에서도 네. 303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아, 예, 예. 그 브랜드에서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기존의 관계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 새로운 제품들도 여러 개 나왔는데 아직 조금 더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돼서 샘플 받고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이렇게 몇 군데 업체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네. 진짜 미국에 있는 좀 클래식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네. 좀 진짜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제일 많이 한국에 들어오신 분 아닐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활동을 자주 네네. 진짜 거의 한국에 없으시죠 대표님? 아 그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세마쇼는 벌써 10년 동안 계속 왔으니까요. 와 그러셨구나. 네. 하여튼 재미난 아이템 많이 한국에 좀 가지고 가십시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알라 구독자님도 진짜 신기한 아이템 있으면 오토왁스 한 번씩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토왁스 세알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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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차에 됐습니다. 자, 행사도 너무 커서 걸어다니기도 좀 힘들고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확실히 여기 와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좀 소화하다 보니까는 영상 촬영하려 또 미국 시간으로 밤 되면 한국 시간이 또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맞게 또 일을 또 해야 되고 여기 와서 진짜 배운 것도 지금 많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진짜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난 진짜 여기 와서 생각들이 진짜 잘 나고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진짜 그 대표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진짜 CEO들이랑 뭐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 더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좀 힘을 내가지고 한국 업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네, 마지막 날. 어떠셨어요? 3일 동안 좀 많이 좀 찾아와주셨나요? 전 세계 그 유명한 그 뭐 디테일러도 좀 왔다 갔고요. 한 뭐 100만, 200만 이런 분들 오시더라고요. 네네, 왔다 갔고, 그 유명한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저희만이 그 독특한 컬러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어플리케이터나 뭐 타월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많이 듣고 앞으로 그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듣고 상담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좀 바이어분들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많이? 그래도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세마쇼를 나왔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뭐 그때 이제 연계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인연이 있었던 바이어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 또 오다 한다고 이제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메일을 이제 주고받던 바이어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바이어들 좀 있고. 그래도 한국 타월, 한국 스펀지 하면은 좀 많이 인정해 주시나요? 딱 만져보더니 완전히 틀리다고. 아.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 카툰도 있고 루미너스도 있지만 네. 우리 대형국이 지금 이쪽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품질로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아, 진짜 3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층 같은 경우에 좀 최대 성과를 얻고 가시지 않을까. 네, 우리 저기 새알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애초에 한국 제품들이 그만큼 좋으니까 여기서 진짜 인정받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거를 카메라로만 좀 그 뭐랄까 전달을 해드리면 이게 체감이 많이 안 오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3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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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잠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아니 대표님 아니 저 예. 고쳐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와 와 역시 기술자 CEO 역시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드시고 계셨네요. 이번에 그 세마쇼왁스 세마쇼왁스? 네. 아 세마쇼만의 에디션으로 만들고 계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진짜 계속 바쁘시네요 화력으로는. 그래도 뭐 처음에 목표하신 바대로 좀 잘 되셨는지. 아 예 잘 됐고 처음 뵙는 네. 파트너들을 오늘 사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한두 군데씩 계속 늘어나니까. 네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다 알지를 못하니까 미국에 몇십 군데 되지만 다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간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장님들하고 인사하고. 마지막 대표님의 좀 느낌점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만의 파티거든. 예. 이거는 새로 생기는 이제 파트너들의 이제 파티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므로써 아,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리스펙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늘게 아니라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유, 진짜. 진짜 놀랐어요. 너무 세차용품 치고는 너무 화려하게 돼 있고. 예. 어제 한 바퀴 좀 저도 이틀 다 돌아보니까. 아, 다 둘러보셨습니까? 예, 뭐 아. 웬만한 외국계 세차용품 브랜드들이 꾸며놓은 것보다도 더 잘 꾸며놨어요. 아. 제일 화려하고 눈에 띄고 이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대표님 준비하신 만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온 거 아닌가 또. 아, 또 세마슈 이후에 파이어볼의 횡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앞으로는 뭐 파이어볼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세마쇼를 기점으로 저희가 24가지 정도 라인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 코팅제나 아니면 뭐 이제 쇼카 타이어, 쇼카 샴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업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예. 글로벌적으로 먼저 이제 제품을 요구하지만은 이번에 쇼에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쇼 끝나고 나면 바로 한국 들어가가지고 이제 외부에다 이제 물건을 다 줘야 됩니다. 와. 그래서 저희 뭐 공동구매도 잡혀져 있고 또 이런 그 글로벌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이번에 가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바쁘지 않을까. 사실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신제품들을 저는 눈으로 좀 봤으니까 네. 해외에서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거를 한국에도 그만큼 또 공급해서 네. 좀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아무튼 진짜 세마쇼 행사 내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3일차 더 클래스에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제 3일째인데 좀 어떠셨어요? 꽤 많이 바빴어요, 오전에는. 그래요? 네, 저희가 또 샘플들도 많이 알리려고 좀 많이 챙겨왔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1, 2차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다가 아~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샘플을 조금만 알아보자 라고 하니까 정말 이 근처가 네, 줄을 서서 이제 샘플을 받아가실 정도로 네. 많이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사이에 저희 막 제니스 그래핀 코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슬쩍 가져가 버리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이거 이 지금 여기서 있는 것들? 네네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유리막 코팅제가 요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 좀 더 꺼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아예 저희가 꺼내놓고 했는데 계속 가져가세요. 아 근데 1일차부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진짜 와서 음료 슬쩍 가져간다고. 네 맞아요. 네. 네, 한국 분입니다. 아, 토요캐즈로 오시는 줄 알았구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 바이언즈. 아, 저 생긴 게 좀 약간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다라는 말 많이 듣고 다닙니다, 자꾸. 한국에서 지금 더 클래스가 갖춘 라인업이랑 미국에서 선호하는 거랑 또 색깔이 살짝 다르고 네, 분명 미국에서도 뭐 신차 뽑은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더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버지한테 받은 차를 깨끗이 만드는 그런 네. 아이템. 맞습니다. 그런 거가 많이 팔려요. 페인트 클렌저라는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디테일러라고 이제 오시는데, 네. 페인트 클렌저가 이 부분대를 벗기는 것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페인트 클렌저로 여기서 홍보를 해도, 네네. 야, 이거 저기 가면은 3인원으로 한 방에 뭉쳐져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되려 답변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이거랑 컴파운드가 뭐가 다르냐. 네, 인식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 진짜. 네. 그러겠다.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네. 문화차 좀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정말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네.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뒤에 딱 계시는데 지금 인터뷰 하시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3일째인데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느꼈을 때는 케미컬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글래스 코팅, 그 유리막 코팅을 찾으시는 수요가 훨씬 더 그리고서 일반적인 지금 블랙 시리즈만 봐도 사실 네네네. 메탈 블랙도 여기서부터 뭐 이쪽 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 타이어까지 보면은 블랙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뭔가 엄청 무거운 코팅제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가벼운 큐디르들이 더클래스 라인업에 없고 거의 이제 좀 고농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안 먹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블랙 타이거가 뭐 디자인도 좀 이목을 좀 끄는 스타일이고 뭐 저희가 여기 노트북으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공개를 해드려요. 네네. 한국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판매된 무락스고 인기가 네. 많다.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좋아해 주신다. 네네. 하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얘 포커스가 많이 그렇구나. 샘플도 아마 블랙타이거 샘플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네. 샘플을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라
명함을 받고 이제 인증 검증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업계에 계신다고 인증이 돼야지만 이제 샘플을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 약간 이건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없는 아이템인데는 뭐 보통 3인원 클리너들이나 리스토어 버건즈나 네. 그런 라인업이 저희가 좀 사실상 부족해서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뭐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대응을 못했죠. 예, 약간 예,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한국은 제가 마세라티 9형 타고 다닌다 이러면 난 좋아서 타는데 한국은 저 새끼 망했다. 네, 돈 없어. 저 새끼 돈 없어. 야 중고차 1000밖에 안 해. 막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올드카들의 문화가 못 살아 있어서 네. 이런 아이템들도 많이 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외 시장 나와보니까 앞으로 그런 아이템 좀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수요가 있으니까. 그죠.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는 출시를 안 해서 들고 오진 않았지만 이거는 저희 워터헤이징하고 샤핀하고 아, 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 버전을 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아~ 소개를 하고 시연을 하고 네. 했는데 이제 샘플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아,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샘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해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그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해왔던 그 각국 나라만의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꾼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아마 이 문화를 바꾸려면은 미국 버전의 새알람이 있다면은 아 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캐리 버전의 새알람, 일본 버전의 새알람. 아니 개인적으로 코팅제는 그냥 이대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Q0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거 못 따라와요, 진짜. 네. 다 가벼운 제형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마 때 가장 느꼈던 거는 뭐 미국 바이어뿐만 아니라 이태리 바이어, 뭐 유럽 쪽에 있는 바이어, 그리고 오스트리아 바이어 네. 되게 많은 바이어들이 몸에서 하는 게 왜 다른 제품들은 좋은데 유리막 코팅제, 글래스 코팅 제품들이 좀 다른 타사에 비해서 라인업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내년에는 좀 이쪽에 이제 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라인업을 네 어떠셨을까요? 3일 동안 퓨어스타에 좀 반응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는 오랫동안 여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알고 있던 파트너들 있고 또 다 만나는 이제 또 계기가 되고 또 계속 연락을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갖고 만나면 네. 계속 관계도 개선이 되고 아 거의 그냥 옛 친구 만나기 하셨네요 이번에는 뭐 세마쇼이 저는 처음 와봤지만은 확실히 다른 브랜드 타월을 좀 만지면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타월들이 인정받는 데는 진짜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말로만 듣고 뭐 말로 듣고 또 뭐 소문으로만 좀 듣고 뭐 진짜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걸로만 들었지 직접 여기 와서 남의 걸 만지고 우리나라 걸 만지면은 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진짜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도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이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 창고에서 뭐 케미컬 박사들이 만들어 근데 타월은 한국 게 제일 좋잖아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내내 저는 되게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피어스타 화이팅입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드디어 여기 카톤 대표님 시간 나셨네요. 드디어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 3일 지금 중간 과정 보고 있는데 이제 좀 마지막 바이어들이 막 온 것 같고 아 저희 부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저 혼자 와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전동합 축구무기가 네. 없어요 행사장에. 맞아. 그냥 수동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K 같은 그런 건 있는데 전동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품이 쉬워 보이지만은 네.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쉬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제품 개발해보면 이게 어렵다는 걸 딱 알거든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공기 모터도 일반적인 기성품의 그 모터를 쓰면은 네. 물이 들어갔을 때 100% 고장이 나지만 아~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형상을 저희만의 어떤 그 설계 방식으로 방법 자체를 이제 다르게 구조를 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성품이 없는 거죠. 150만 유튜버, 230만 유튜버 지금 여기 와서 되게 관심 있게 또 보고 하고 아쉽게도 저희 없을 때지만 촬영을 다 하고 갔대요. 카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바이어들 좀 오셨나요, 대표님? 바이어들 오신. 맥과이어. 맥과이어요? 맥과이어 중동 총판하고. 우와. 예,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차 게러지를 크게 갖고 있는 빌딩. 네. 그 업체에서도 저희 거를 이게 얼마냐, 뭐 이제 뭐 소비자 가격 얼마로 책정을 할 거냐, 네. 뭐 도매 가격 얼마 책정할 거냐 했는데, 어, 이 가격이 나 당장 2,000대라도 당장 발주. 2,000대? 와 축하드립니다. 그 의향을 갖고 온 바이어도 있었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업체긴 하지만은 네. 자기한테 익스클루시브를 줘라라고 저한테 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실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네네. 자기는 이거 팔 자신 분명히 있다고. 아 제가 이런 거를 느껴서 봤을 때 확실히 우리 미국과 여러 국가 다른 국가들도
이 시장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근데 왜 못 만들 거야 과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면은 걔네 말로 No way 막 이래요. 말도 안 돼.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당연히 와이어리스로 추세로 갈 거고 추후에는 이 펌핑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네. 분명히 어떤 사람 디테일러나 누구든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생각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을 누가 더 빨리 하고 이 기술적인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과연 디테일러들한테 이런 거를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각을 할 텐데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쓸 수 있어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네.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해야지 차별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파이널 버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구생용 아이템으로 갖다 놔도 그 브랜드 이름으로 또 되면 또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수동인데 우리나라만 자동이 있나 보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그리고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습식 코팅제를 이 전동에다 쓸 생각을 잘 못해요. 그게 저는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왜 아니 펌핑해서 쓰면은 스킬 코팅제 쓰면은 펌핑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래도 좋기 뭐 한 2, 30분 걸릴 텐데 꼼꼼하게 네. 뿌리면은 이거는 그냥 5분 만에 싹 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솔루션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브라질, 뭐 보닉스, 뭐 기타 여러 보닉스도 왔다 갔어요? 네, 보닉스도 왔다 갔어요. 아~ 보닉스도 왔다 갔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장 테스트를 한다는데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있냐 니까 4,000이라고 하는데 4,000대?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니까 와~ 누가 시장 테스트를 4,000대를 하냐 400대도 아니고 내가 이제 네. 그걸 다시 이제 번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이 차를 진짜 사랑하고 많이 아낀대요. 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습식 코팅제를 자기들이 만들겠대요. 아, 진짜요? 우리 거 샘플을 이제 두 개를 제가 드렸는데 네.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자기들 런칭 좀 해보겠다라고. 오, 와우. 인기를 진짜 잘 끌고 있습니다. 오, 뭐 나온다. 야, 우리 가랑우 이제 물 뿌린다. 이런 해프닝이 좀 간혹 있어요. 이런 해프닝이 아, 간혹 있어요. 좋습니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웃으면서 끝까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지금 이 추위는 엄청 바쁘다. 대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엄청 바쁜데. 독일 바이오인데요. 네. 우리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요? 지금 컨테이너 40피트 오다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간혹 지금 가격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뭐야? 있습니다. 아니 어떤 업체인데요? 독일의 그 유통회사. 아 와우. 어제 왔다가 오늘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저희가 돌아가가지고 이메일로 가격 중단이 다 급하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40피트 오다 그냥 하니까 네. 바로 근접 빨리 돌아오고. 와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해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twisted loop. Twist. Yeah. Fiber and here you have a triple loop fiber yeah. and it's something special. 독일에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 저처럼 이제 유통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일단 한국 아이템에 지금 좀 반했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컨테이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몇 개에다가 몇 수량씩 받을 건데 그래서 대표님 여기서 단가 계산하고 계시고 지금 계산기 뜯어주시면서 아 독일에도 따로 샵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독일 가져가서도 무조건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냥 계약을 해버리네요. 아이템 보고도 엄청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지금까지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엄청 많이 수출하고 또 OEM 제안도 지금 되게 많이 받고 있대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제안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인기 많습니다 한국 제품. 이게 국뽕이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많습니다. I'm not the one doing details. So I forgot about it. But that one 대표님은 옆에 가만히 계셔서 뭐 하세요? 아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방금은 무슨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오셨는데 자기가 이제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제품들을 좀 취급을 하고 싶은데 오. 루미너스 제품들이 이제 좀 세분화돼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뭐 클리너와 뭐 코팅을 같이 쓰고 싶다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좀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러겠다. 일반적으로 좀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또 디테일링 샵들은
좀 뭔가 어떠한 한 브랜드를 딱 가지고서 좀 꾸준히 밀어야 되는데 그거 한 방에 사입하기가 좀 힘들죠. 아, 그래 이런 경우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파트를 내놓는 게 네.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사야 되니까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한국 케미컬들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게 저 돌아봐도 다 QD 같은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3-in-1 클리너 이런 거밖에 없고 네, LM 프로 라인업들을 네. 이 나라에서 판매할 때는 네. 이거 7년짜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솔직하게 이제 저희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발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보통 어쩌면, 요구를 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해외 바이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층이 있냐 없냐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이든 뭐 말씀하신 뭐 7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항상 1년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릴 때 이제 발수가 이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1년 정도는 돼야 돼. 1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이렇게 발수가 1년 정도 유지되는 제품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대표님 어떠셨어요? 뭐 지금 이게 미국에 나와 보니까 이제 특히 멕시코나 네. 아니면 이제 중남미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이제 캐나다 이쪽에서 많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3일차잖아요. 네. 이미 이메일이 오고 있어요. 아 벌써? 네, 이미 이메일이 오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들어가서 또 이메일도 또 받아줘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OEM이 됐든 이제 저희 브랜드를 이제 수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나는 창고가 있으니까 뭐 물건을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런 이메일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약간 확실히 좀 중남미 쪽에서 루미너스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중남미랑 이제 여기 그 미국 네. 이제 많이 와 미국 진출하십니까 내년에는? 매년 여기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주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매년 와도 네. 점점 부스를 넓혀가면 갈수록 또 이름을 계속 매년 와서 인사를 하면 할수록 브랜드 가치는 진짜 쭉쭉쭉쭉 올라갈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동안 또 좋은 아이템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내년에도 여기서 함께 가시죠,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매년 나오시는 거죠, 대표님도? 뭐 여기 대표님도 나오시면 저도 나와서 여기서 항상 리포터 역할 해야죠. 새알람의 일은 또 새알람의 일대로 또 하고 한국 브랜드 많이 네. 넓혀주시는 새알람 정말 응원합니다. 아 유일하게 김 대표님만 이런 거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내일까지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클리너나 이런 뭐 컴파운드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독일과 비슷하게도 코팅제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찾아주시고 제가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떤 샘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왔어야 됐는데 샘플들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대응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한국 들어가서 이제 이메일링 하면서 샘플링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극복해 나가면 되겠지만 또 현장에서 또 바로 줄 수 있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마쇼를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처음 온다고 하면은 혼자 오는 것보다는 타 업체랑 같이 뭔가 오는 게 훨씬 더 부스팅도 많이 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도 해보고 내가 여기 부스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우리를 백업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처음 오시면은 업체들하고 같이 출전해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출전한 이츠윈하고 루미너스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나 봐요. 전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 있게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 보내지 마시고 대표자가 직접 와서 그리고 현지에서 좀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 번역 그 통역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현지인 분들을 최대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이쪽도 우리의 그 한국 그 업체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오히려 더 심리성 있게 그냥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먹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시너지들을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저희 새알람도 올해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내년 세마시 전까지 열심히 해서 많은 한국 브랜드들과 함께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이번에 세마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 업체들이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뭔가 더 알려질 수 있고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오지 못했던 업체들, 네. 뭐 어떤 업체가 됐든 뭐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편가르기도 아니고 뭐 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좋은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우리도 영국의 그 왁스스타인가? 네. 맞죠? 처럼 이 영국 브랜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또는 해외 나가서 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뭐 그냥 이 세차인들의 축제 같은 모습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한국 세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잘 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핫톤 새알람 파이팅! 파이팅! 새알람 파이팅! 파이팅! 파이어볼 새알람 구독자분 파이팅! 파이팅! 더글래스 새알람 파이팅! 파이팅! 다 새알람 파이팅! 파이팅! 네, 새알람 파이팅! 새알람 파이팅! 파이팅!